신자오 각반, 라울람 콩갑.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 선생님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잘 봤나요? 네. 자, 먼저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총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선생님 페이지에 보니까 좀 많이들 잘본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이제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바보는 이제 이런 거고, 조금 공부를 겨울부터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을 한번 내가 얼마나 잘하나 이제 한번 이렇게 검사해보는 그런 거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 시험은 역시 쉬웠습니다. 이제 베트남어가 사실은 계속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난이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수능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쉬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파트별로 좀 자세하게 어떻게 쉬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발음 파트에서 항상 세 문제가 나오죠. 이제 발음 파트에서는 철자 고르기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기반을 해서 거기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철자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자전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전거라는 단어는 이제 아주 기초 단어로 이제 우리 초반만 공부한 친구들도 알수 있는 단어죠. 네, 그래서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세 가지 발음. G, GH, NG, NGH, 그다음에 CK. 자, 이건 항상 그냥 점수를 주는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는데 이게 뭐 쉬웠다 어려웠다 할게 없죠? 네, 그래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성조 문제예요. 성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내면 한없이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출제자분들이 이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성조 가지고 얘네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계속 한 글자짜리 성조가 나오고 있고, 성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성조를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 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동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사물. 네, 여기서 나오면 이제 쉬웠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네, 소돌이, 개돌이 나왔습니다. 네, 동물에서 나왔죠. 우리 소나 개나 이제 이렇게 좀 그러네요. 자, 소나 개나 이제 가장 이게 우리 먼저 동물을 배우면은 특히 우리 종별사 공부하면서 배우는 단어들인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아 이제 발음은 정말 쉽게 우리 친구들에게 점수를 주겠다라는 의도라고 볼수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이 구평을 보고 나면은 조금 아 이제 발음 문제에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겠구나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발음 문제 같은 경우는 구평 보고 수능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우리 어휘와 문법 파트 있죠? 자, 어휘와 문법 파트 같은 경우도 어렵게 내면 정말 한없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웠어요. 자,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문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를 갖다가 동사별로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혹은 형용사별로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일단 본문에 있는 단어, 특히 회화 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어휘 문제까지 같이 풀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이 오히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잘 푸는? 뭔가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고 이제까지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해가지고 나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마음을 풀고 마음을 좀 긴장을 풀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그런 문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뭐지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러다가 좀 틀린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어휘랑 문법 파트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 수준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쉬웠다. 그래서 계속 지금 쉽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회화 파트. 네, 지금 계속 쉬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 물론 여러분 진도를 다 나가지 않고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월이나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면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총평은 이제 수능 수준까지 공부를 다한 상태에서 이 6평을 본 친구들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회화 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쉬웠고, 이제 단어를 조금 많이 역시 포인트를 잡았는데, 어떤 문법 구조보다는 독해를 함에 있어서 단어만 잘 알고 있으면 풀수 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를 들면 한 주제별로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이게 답을 두세 개 정도 준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답이 아닌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딱 그냥 눈 보면은 얘가 답이야. 답이 손짓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진도가 아직 다안 나간 친구들. 유형별로 기본 어휘, 예를 들면 호텔이면 호텔, 병원이면 병원, 이렇게 유형별로 어휘가 정리가 안돼 있는 친구들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어를 열심히 정리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화 파트. 이제 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가면은 오히려 문법보다 더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좀 제시해주는 단어들이 결정적으로 답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딱 그 단어를 내가 잘 몰라도 거기 이렇게 힌트로 주는 단어들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것만 잘 봐도 문제가 풀 수 있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화파트에서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계속 좀 신선한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뻔한 여행지라든지 이제 전통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수능이 출제되고 나서부터 이제 나올 만한 거는 사실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1년 정도 공부를 해도 이거 좀 너무 신선한데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베트남 문화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독해라 답 찾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오늘 이번에 그래도 조금 약간 신선했던 문제가 30번 문제였는데요. 30번 문제는 유명한 베트남의 건축물이라든지 문화 유적, 역사 유적 같은 것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고 사진에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 문제가 나올까봐 선생님이 이 개념 강의 때, 실전 강의 때 항상 먼저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언어만 공부하지 않고 이런 베트남의 유명한 여행지, 관광지, 건축물 이런 것들을 조금 재미있어한 친구들은 재밌게 풀었을 거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문제는 풀 수 있게 나왔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갈 때 언어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관련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로 많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캐스트 같은 거를 꼭 열심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진짜 좀 이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약간 상식을 쌓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베트남 테마 기행이라든지 베트남 관련해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네. 자, 물론 몰라도 그런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난 공부만 할 건데 이제 이래도 당연히 문제는 풀 수 있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자,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좀 쉬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등급컷이 아직은 이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작년 수능으로 봐서도 막 예전에 막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막 48점이 막 2등급 이런 일은 앞으로는 사실은 좀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일이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좀 이렇게 평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본 개념을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해설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